네, 그러면 HLB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중에요. 예, 9%대까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다가 지금은 예,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을 하면서 4.1% 전후 구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뭐 시가 위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동향은 21선을 일단은 강하게 돌파한 예,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은 10만 원 이상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 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 동향 뉴스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보시면은 중국에서 예, 리보세라닙 난소암 신약 허가 받았다라는 부분 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좀 형성이 됐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초반부터 일단은 급등 흐름을 좀 나왔다가 예, 직전 고점에 있는 매물들 이런 부분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먼저 예, 장중 수급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예, 보시면 외국계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던 상황입니다. 네, 외국계 매도 물량 보시면은 초반에는 일단은 매수가 좀 찍혔다가 바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1시 예, 1시 이후에는 다시 예, 4천주 가량 순매수가 좀 유입되다가 예, 2시 넘어서부터는 다시 매도 물량을 좀 키워가면서 합계로 봤을 때 4만 7천주 가량 일단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차피 장중 가집게입니다. 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 수급을 좀 보면은 예,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좀더 약화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오늘 뭐 만주 가량 일단은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한번 동향 살펴보면은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에서 일단은 17만 주 가량 예,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예, 2시 넘어서부터 예, 매수세가 프로그램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별로 보시면은 여전히 매도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틀가량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가 예, 금일 일단은 매도가 좀 강해지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후장 들어서는 프로그램 일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그 물량들 있잖아요. 네, 매도 상승을 했다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그런 모습은 외국계,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이런 쪽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눌림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반복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이틀 가량 매수 들어왔다가 오늘 뭐 4만 7천 주 가집게로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막판에 또 매수 물량이 또 유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만 주 가량 이상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양이틀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 장 마감하고 수급표를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8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예, 매수했다가 또 매도 그리고 4월 15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2천 주 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 금융 투자 뭐 그다음에 뭐 장중에 가집게지만 예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쪽으로 일단은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마감하고 수급표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 상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고 흔들고 예, 기관 그 다음에 또 매수하고 흔들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 여전히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위아래 흔들면서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가려고 하는 예, 그런 예,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마감되기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예, 매수 물량들 예, 4,300만 원, 또 1억 5,7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런 식, 예, 9천만 원, 예, 1억 1,400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 물량들도 유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10만 원 이상까지 일단은 올라온 상황에서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난소암, 난소암 관련해서 중국 이런 쪽 허가 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종목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좀 받을 때 분할 매수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월봉상 보시면은 월봉 시가가 105,100원입니다. 그 이상을 지금 회복을 해놓은 상황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구간 이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랫골이 좀 길게 달리면서 시가까지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장 마감하고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가 깨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21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10만 원 마비 가격을 갭떠서 출발을 하면서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물론 이 구간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금일 시가를 좀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분 차트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봉을 좀 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갭떠서 출발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이 검은색 선이 시가입니다. 시가를 깨지를 않았습니다.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뭐 분차트상 증가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일봉상에서는 거래량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눌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구간 시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속성 있게 한번더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 정도를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벤트 일정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을 만들었다가 눌림을 또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10만 원 이하, 9만 원그 전에도 좀 많이 밀면은 7만 원 정도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는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분할 매수,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 오를 때는 일단은 사시면 안 되시고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시고 트레이딩으로 해서 뭐 깔짝깔짝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 포지션 유지하고 빠질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아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목 상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장기 관점으로는 수익률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한번 또 눌림을 이어갈 수도 있고 눌림이 안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홀딩 포지션 진행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 오늘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방 좀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총망라해서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HLB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점, 실시간 정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톡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